90년대 섹시함의 대명사 샤론 스톤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중절 수술을 받았었다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아서 그녀의 팬들을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은 올해 63세가 되는 샤론 스톤이 발간한 회고로 The Beauty of Living Twice, 두 번 사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샤론 스톤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90년대를 강타한 화제의 영화들은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과 다르게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채널이 많지 않아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30년이 넘도록 잊지 못할 영화들 중에서 원초적 본능 어떠셨나요? 원초적 본능은 1992년에 개봉이 됐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사실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비디오방에서 여자친구들하고 다 함께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파격 그 자체였죠. 샤론 스톤의 그 미모도 압권이었는데 샤론 스톤이 가진 그 섹시함은 어느 그런 에로틱한 배우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죠. 샤론 스톤은 1958년생으로요. 벌써 63세가 됩니다. 그녀가 이번에 그녀의 인생 회고로 The Beauty of Living Twic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면 두 번 사는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샤론 스톤은 과거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한테 여동생과 그녀 자신이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고요. 또 18살에 만났던 그 남자친구와의 임신, 그리고 낙태허가 나이 제한으로 펜실베니아에서 오하이오주까지 건너가서 낙태 수술을 받아야 했었던 아주 슬픈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화려하게만 살았을 것 같은 이 세계적인 섹시스타, 그리고 지금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가 정말 꺼내기 아주 힘들고 무거웠던 이 아픈 과거의 상처를 왜 꺼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샤론 스톤은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공구 제조 공장에 다니는 아버지한테 14살까지 벨트로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녀의 여동생과 샤론 스톤은 할아버지한테 아주 어린 시절, 제가 알기로는 그녀가 8살 때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은 불우했는데요, 샤론 스톤의 IQ가 154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엄청난 머리 때문인지 샤론 스톤은 5살 때 초등학교 2학년으로 입학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녀는 10대 시절에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헐리우드의 배우를 꿈꾸는데요, 마약상인 그녀의 오빠가 감옥 수감 후에 가족이 위험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는 샤론 스톤을 뉴욕으로 보내죠. 뉴욕으로 간 그녀와 그녀의 엄마는요, 광고 페이지를 보고 모델 에이전시에 샤론 스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모델로 데뷔하면서 샤론 스톤은 헐리우드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녀의 첫 번째 영화는 우디 알렌의 Stardust Memories라는 영화에서 아주 단역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후 10년간 이렇다 할 큰 배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을 하면서 연기력을 쌓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1990년 샤론 스톤은 세계적인 거장 폴 버호벤 감독의 눈에 띄어서 영화 토탈 리콜을 촬영합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그녀의 대운이 시작되는 거죠. 토탈 리콜로 스타로 급부상한 샤론 스톤은요, 1992년 영화 원초적 본능의 이 치명적인 뇌세적 섹시미로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취조실에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던 샤론 스톤, 이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시죠? 이 장면에 대해서 샤론 스톤은 회고록에서 밝히기를 자신이 원치 않았던 장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씬뿐만이 아니라 정말 파격적인 장면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샤론 스톤이 열어냈었던 이 캐서린 역은 다수의 여배우들이 노출 수위가 너무 높아서 거부했다고도 알려집니다. 그리고 샤론 스톤 캐스팅 전에 섹시스타 킴 베싱어가 유력한 후보였다고도 알려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론 스톤이 킴 베싱어보다 훨씬 더 이 역할에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3억 5,29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98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92년에 그 정도 수익이면 정말 최고의 수익이었죠. 이 영화 이후에 샤론 스톤은 정말 많은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원초적 본능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였는지요. 90년대에는 주로 에로틱한 스릴러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자,
최고의 상한가를 누리던 그녀한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샤론 스톤이 43이 되던 2001년, 그녀는 갑작스럽게 뇌졸중을 앓게 됩니다. 뇌졸중을 앓기엔 너무나 젊은 나이였죠. 이 때문에 뇌 손상으로 언어 능력과 시력이 손상되고요. 왼쪽 다리 감각이 상실되는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남편이었던 필 브론스타인과 이혼하면서 입양한 아들 론에 대한 양육권을 뺏기죠. 이후 7년간 양육권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그녀한테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이자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는데요. 엄청난 치료부로 다행히 뇌졸중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샤론스톤은 2003년 영화에 다시 복귀하죠. 이후에 샤론스톤은 섹스 심볼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도전을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넷플릭스의 레치드라는 심리 스릴러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합니다만, 이 아쉽게도 원초적 본능만큼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샤론 스톤은 왜 본인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섹스 심볼의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했었을까요? 2006년 샤론 스톤은 출연하기 싫었던 원초적 본능 2에 억지로 출연을 합니다. 소송 기간이 꽤 걸렸었죠. 샤론 스톤은 이 영화의 출연을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었는데요. 과거 맺었던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결과 역시 대참패였습니다. 이 당시에 샤론 스톤은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억압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만약 흥행 영화에 대한 토론회장을 열게 된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샤론 스톤은요,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임삼는, 그리고 여배우에 대한 성적 학대를 당연시하는 헐리우드에 맞짱을 뜰 준비가 돼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이외에 그녀의 활동을 보자면요, 샤론 스톤은 아프리카의 28개의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액의 기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에이즈 치료법을 찾기 위한 그 연구비 조성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사 수상자들이 매년 수여하는 평화 정상회담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로 The Beauty of Living Twice, 이 두 번 사는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출간했죠. 그녀의 회고록에서 밝히길요, 섹시스타라는 대중의 환상 프레임에 갇힌 자신을 더욱 상품화하던 헐리우드의 제작자들은 그녀를 성착취 대상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투 캠페인이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샤론 스톤은 침묵을 지켰었는데요. 이번에 그녀가 밝히길 하나하나 이름을 다 대기엔 너무나 많은 나쁜 남자들이 있었고요. 모두 다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고 굳이 내가 이름을 다 댈 필요는 없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샤론 스톤은 헐리우드에서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배우라고 소문이 나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한간에 떠돌았던 소문 중에는 그녀가 오만하다, 그리고 건방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샤론 스톤은 어느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렇게 왜 오만하다, 이런 건방지다라는 소문이 날까요? 라는 그 질문에 자신이 남자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게 늘 문제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쾌하다고 받아들이는 이 헐리우드, 이게 바로 자신을 까다로운 여배우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한다고 답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밝히는 남자라는 건요, 샤론 스톤을 하나의 성 착취 대상으로 보는 남성들을 의미한 것이었죠. 며칠 전 자신은 더 이상 에이전시가 없고요, 본인은 너무 까다로운 배우이고 이제 나이도 캐스팅되기가 어려운 나이라서 은퇴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샤론 스톤이 왜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꺼내면서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그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과거가 어땠는지를 밝힌 이유인데요. 몇몇 매체에서는 그녀가 그 뇌졸중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여배우의 회고록이라고 결론을 짓기도 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샤론 스톤, 어린 시절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성적, 신체적 학대를 받고 그 지옥에서 탈출한 곳이 바로 헐리우드였습니다. 섹스 심벌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로 대중의 섹시 아이콘이 된 후부터 이 대중의 환상에 부합하기 위해서 뇌졸중이 올 만큼 모든 걸 쏟아내면서 활동을 했었고요. 가진 모욕과
성희롱을 참아가면서 섹시라는 마스크를 쓰고 헐리우드의 삶을 버텨온 그녀라고 생각합니다. 63세가 된 그녀는요, 이제 그녀의 회고록을 통해서 그토록 무거운 마스크를 벗어 던져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샤론 스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샤론 스톤이었다는 것을 정말 즐겼습니다. 대단한 인생의 앞면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나는 제 자신을 더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싫다고요? 너무 까다롭다고요? 지겹다고요? 좋습니다. 그녀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세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자유로운 영혼이 된 샤론 스톤. 그녀의 행복과 인생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남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라를 유독 강요하는 문화인 것 같은데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지니신 분들 많죠? 오늘 혹시 이 방송 보셨다면 회고록까지는 아니어도요, 마음을 비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의 행복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